역시가 무슨 뜻이냐면요, 번역한 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역시 2020의 첫 시간이고 화성에서 이원 시인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그 교차어로 아랍어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을 대표하는 네, 문화 명소죠. 노자콩 사용 문화관에서 함께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문화 번역원의 유튜브 채널도 지금 중계되고 있고요. 노자콩 사용 문화관의 인스타 채널에서도 네, 이원 생중계 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좋습니다. 그 오늘은 이원 시인의 시를 아랍어로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애플스토어 숲이 된 나무들은 그림자를 쪼개는 데 열중한다. 새들은 구리가 낀 곳에서 제 소리를 냈다. 다른 방향에서 자란 꽃들이 하나의 꽃병에 꽂힌다. 거리에서 내 몸의 사방에 플러그가 빠져나와 있다. 탯줄 같은 그 플러그들을 매단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비린 공기가 플러그 밑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몸 밖에 플러그를 덜렁거리며 걸어간다. 세계와의 불화가 에너지인 사람들 사이로 공기를 덧입은 돌들이 동동 떠다닌다. 작가님은 아,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될까? 번역으로 이 부분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번역가들 보면 번역가들도 이런 부분 되게 고민스러웠던 지점들, 어떻게 이거를 조금 더 느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일단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우리는 집에서 오독하다 목소리들 번역할 때 제일 고민되었던 부분이 일단은 이제 최대한 제가 독자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 독자들이 아랍 독자들이 읽었을 때 최대한 원문을 책에 숨겨지 않으면서 뭔가 좀 많이 상상할 수 있게 최대한의 원문에 맞춰서 번역을 하긴 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변기에는 이게 정말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대로 변기에 무릎을 갖게 된 우리라고 하긴 했는데 정말 뵙게 되면 너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그럼 두 번째는 목소리들에서 이제 처음에는 계속 복수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들 나오다가 이제 중간부터 이제 피 나오는 부분부터는 또 겉 되게 단수형으로 나와서 혹시 특별한 네, 의미가 있는 건지 일단은 저는 똑같이 복수형 단수형으로 맞춰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이게 한꺼번에 포획되니까 그것을 하나지만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어떤 직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뒤쪽에는 이제 사실은 별이라든지 뭐 꿈이라든지 이렇게 약간의 낭만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투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겉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힘을 주게 된 거예요. 단순히. 그렇고 아까 그 변기의 무릎 때문에 잠깐 생각하느라고 아니 실제로 이제 앉으면 변기에 무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무릎이지만 변기가 이렇게 그 흰
저 지구를 이렇게 장악할지 우리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인간의 무릎에서 이미 변기의 무릎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무릎이라고 더 이상 호명할 수 없는 상태? 네, 뭐 그런 약간의 조금 그 에일리언 느낌으로. 문학번역 어렵죠. 그렇죠. 익숙한 영어도 사실 문학번역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아무나 해낼 수 없는 네, 장르로 얘기를 하죠. 네. 타고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인님은 타고나야 되겠지만 번역은 정말로 반복 연습이고 그래서 이제 자꾸 번역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여러 사람이 알았거든요. 네. 여러 인력이 이제 해서 나아지겠죠 앞으로. 그 많이들 그 준비를 번역가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아랍어 번역가로서 한국인이 네. 이제 아랍어를 번역하는 수는 많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주로 통번역 대학을 네. 졸업하거나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제 한국 자체에서 아랍어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고 그래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대로 이제 좀 아랍 세계에서는 돈도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제 한국어가들이 좀 몇 군데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맞아요. 그 번역 자체가 어떤 작품 하나를 혹은 뭐 몇 개의 문장을 바꾼다 생각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어떤 세계와 세계가 조금 다른 세계와 세계가 연결되는 어떤 지점들에서 큰 역할을 이루어지는 뭐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문학 번역이 자기의 제 역할을 해내려는 노력도 있고 사실 오늘 같은 프로그램도 네, 진행이 되는 네, 그렇죠. 거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작가님과 번역가 두 분 함께 모시고 이렇게 무대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 뜻깊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아까 목소리들 같은 경우가 일종의 시어사전인 셈인데요. 이 많은 독자들이 열편 중에서도 특히 이 시를 되게 흥미로워했어요. 네, 시자 상상력이 뭔지 알려주는 시간이다. 뭐 이런 표현들은 거의 좀 약간 전문가의 약간 평 같은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런 어떤 시적 상상력이 닿는 지점들 네. 뭔가 그런 영감은 주로 어떻게 획득이 되는지 뭐 그런 질문들을 독자분들께서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력은 없고 근데 그 새롭고 반짝이는 거를 좋아하고 특히 이 감각 기관 중에서 눈으로 그런 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워낙 그 미술 작품이나 뭐 그 저기 사진 같은 거 시각 예술 보는 것도 좋아하고 패션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하여튼 눈에 새로운 걸 많이 담아요. 그래서 제 약간 그 습관 같은 게 뭐냐면 그날 하루에 동일한 것만 봤으면 밤이라도 나가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새로운 것이라도 꼭 보고 꼭 사 먹어요. 보고 사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선으로 넣는 거,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도 그렇지만 시선으로 넣는 거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감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선이와 선뜻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장르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나 혹시 그런 차이가 있나 그런 질문. 그러니까 제가 시를 보고 저를 보면 매치가 잘 안 된다는 저 사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저도 제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충돌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굉장히 다른 거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시를 쓸 때 되게 비정한 시선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후배가 저에 대한 글을 쓰는데 이원은 비정하다가 사품의 이를 찾지요. 제가 항상 읽어보고 다시는 안 읽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정확히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시를 쓸 때의 눈은 비정한 눈이어서 그건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대면이 이루어지는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신은 비정한 상태가 되고, 근데 성문은 다정함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라는 인간도 제가 되게 비정한 데도 있고 되게 다정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그 다정함은 성문을 쓸 때 나오는 건데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비정함을 말하자면 그 권투를 하려고 하면 그 비정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는 저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온도가 그냥 저한테는 산문의 그 말하자면 그 온도인 것 같아요. 예, 예. 비정과 다정 사이의 온도 차가 많은 독자들이 네, 즐거워하는 지점이 되겠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래라는 거는 인간의 위치를 옮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휴머니즘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 계속해서 가지고 휴머니즘을.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도 있지만 저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위치가 재배치될 것 같은, 그러니까 SF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재배치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답게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로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예,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7cm 하이힐 위에 발을 얹고 얼음 조각에서 녹고 있는 북극곰과 함께.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불이 붙여질 생일 초처럼 고독하다. 케이크 옆에 붙어온 플라스틱 팔처럼. 죽음이 흔들어 깨울 때 매일매일 척추를 세우며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텅 빈 영화 상영관처럼. 파도 쪽으로 놓인 해변의 의자처럼. 아무데나 펼쳐지는 책처럼.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오늘의 햇빛과 함께. 문의 반복처럼, 신발의 번복처럼, 움직이는 물처럼, 우리는 고독하다. 손바닥 만한 길에 목줄을 메고, 모든 길에 이름을 붙이고, 숫자가 매겨진 상자 안에서, 천 개가 넘는 전화번호를 저장한 휴대폰을 옆에 두고, 벽과 나란히 잠드는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꼭 껴안을수록 뼈가 걸리는 당신을 가진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하나의 창에서 인간의 말을 모르면서도 악을 쓰며 우는 신생아처럼, 침을 흘리며 엄마를 찾는 노인처럼, 물을 마시고 다리를 젓고 펼치고, 반은 침범, 반은 허공. 체조 선수처럼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들과 함께, 높은 곳의 바람과 함께, 다른 말을 하나도 알아듣는 이상한 경계와 함께, 우리는 고독하다. 흰 변수가 점령한 지구에서 우리는 고독하다. 변기에 무릎을 갖게 된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펭귄은 지구에서 고독하다. 토끼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오로지 긴 귀가 머리 위로 솟아있다.
주파수 93.1MHz가 잡히는 지구는 고독하다. 나흐루 와히두나 알라 쿠란트라디야 알리 뚜리사 바키스니타 나흐루 와히두나 알라 쿠란트라디야 미플루 슈무이 리일미랏 알라티 사투샤 مثل السكين البلاستيكي الذي جاء مع كيك عيد الميلاد. صوت تصادم الكوب والزجاج على النهر. عندما يوقظنا الموت وهو يحسن. نطيب العمود الفقري كل يوم. ونحن واحد البحر متجها للأمواج. مثل الكتاب الذي تفتح صفحته عشوائيا نحن واحدون على الكرة الأرضية الباب مثل تبديل الهضاب مثل الماء المنتشر نحن واحدون نضع الحبل حول رقبة الكلب الذي يشبه حجم حبات إلى الكهف ونطلق على كل شوارع الصوت المرقب. لدينا أنت الذي تجعجنا عظامك كلما عنقناك بقوة. ونحن واحدون على الكرة الأرضية. مثل لاعب جمباز. نحن واحدون على الكرة الأرضية. نحن واحدون مثل الطريق الذي يحرق نفسه بالنار في الساعة الثانية فجرا مثل حليب الفراولة أمام الشجر الذي دفن تحته طفل مات في 12 من عمره مع الإنسان الأخضر اللون الذي يجري متجها للباب المغلق في لوحة مخرج الطوارئ بوكسوني دل دول 위까지 나와 굳어진 것들, 빛, 새어나오는 것들, 제 살을 벌리며, 벽, 거기까지 밀어본 것들, 길, 거기까지 던져진 것들, 창, 닿지 않을 때까지, 겉, 치밀어 오를 때까지, 안, 떨어질 곳이 없을 때까지, 피, 뒤엉킨 것, 귀, 기어나온 것, 등, 세계가 놓친 것, 시, 가장 어두운 것, 알, 거기에서도 꼭 담은 것, 격렬한 것, 뼈, 거기에서도 혼자 남은 것, 손, 거기에서도 갈라지는, 입, 거기에서도 붙잡힌 문, 성급한 뒤늦은 때늦은 문, 그림자가 실토한 몰골 신, 손가락 끝에 딸려오는 곳 꽃, 토사물 물, 끌어오르는 칼, 목구멍까지 차오른 흰, 호드덕 أصوات الأحجار أشياء تصلبت بعد الخروج إلى مكانها الأدوار أشياء تتصرف وتفتح لحمها الحوائط أشياء دفعت إلى مكانها الشوارع أشياء رميت إلى مكانها النوافذ حتى لا نصل إليها الخارج حتى يصعد لاندفاع الداخل حتى لا يوجد مكان نسقط فيه الدم شيء متشابه الأذن شيء خارج زاحفا الظهر شيء فوته العالم اللون شيء محفوظ شيء منبوش أنا
في طريق الخروج من المرأة. وجدت في المستقى أشياء يجب دفنها أكثر مما توقعت. أنت قد خرجت من المرأة. في الفضاء أيضا أشياء مدفونة أكثر مما توقعت. العين شيء مقصود شيء محبب. النجم شيء ممزق. الحلم شيء مبلل بالدم. البذرة أكثر شيء قتالة. البيضة شيء مغلق تماما في مكانه أيضا شيء قاسي. العظم شيء باق بمفرده في مكانه أيضا. اليد متشققة في مكانها أيضا. الفم مقبول عليه في مكانه أيضا. الباب متعجل متآخر متباد. الجسم شيء تافه اعترف به الظل. الحذاء شيء يجيء معلقا بنهاية الأصابع. الزهرة قيل. الماء غال. السكين ممتلئ حتى الهد. الأبيض مرفق.